어쿠스틱 타임즈에서도 탑 기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기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올해 한 기어가 한 49개, 거의 그죠? 5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6개를 뽑아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투표, 그리고 저희 그쵸. 투표를 통해서 탑기어 왕중왕을 또 어쿠스틱 타임즈에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후보가 테일러 둘, 야마하 둘, 그쵸. 그리고 헥스 하나, 그쵸. 깁슨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머리 좋은 다 배웠어요? 네. 어우, 살아있네. 네, 요게 나름대로 올해 테일러가 너무 강세였기 때문에 사실 점수 순으로 하면 테일러가 막 3대씩 들어가고 막 이래갖고 맞아요. 약간 좀 테일러 그 대표성들을 띠면서도 좀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오게끔 저희가 그 점수에 완벽하게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저희가 맞아요. 약간 조정을 맞아요. 해가지고 네, 라인업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보니까 점수표 보니까 네. 제가 테일러 점수를 완전 많이 줬더만요. 그렇죠. 네. 완전 다 줬던데. 거의 뭐 몰아주기 장난 아니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깁슨에 그렇게 짜시더라고요. 아, 야마하 네. 테일러하고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깁슨이 또 저희의 성향 때문에 너무 피해를 본게 아닌가 싶어서 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그 핸디캡을 적용을 해서 깁슨에서 또 대표 모델이 하나 왕중왕 후보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와일드카드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매년 그렇지만 매년 되게 기꺼이 뜯겨주시는 협력업체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레코딩 킹의 어쿠스틱 기차. 어쿠스틱 기차. 네, 어쿠스틱 기타 RO27 모델이고요. 원래 가격이 78만 원이네요. 할인 적용해서 46만 8천 원. 이러면 요것도 중고급 모델이 되는 거죠. 껌이야, 진짜 레코딩 킹에서. 껌. 네. 그렇죠. 요게 OM 바디의 날렵한 스타일인데 전장 100cm고요. 그리고 탑이 앵겔만 스프러스가 올라가 있어서 상당히 느낌 특이해요. 저 약간 시더 같이 시더 생겼죠? 같아요. 네. 저 처음 시더인 줄 네, 알았어요. 시더 탑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에이징 된 네, 그렇죠. 네, 느낌. 저 느낌이 아주 좋네요. 지금 시트카 스프러스가 대부분이었는데 앵겔만 스프러스가 AA 그레이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는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 솔리드 네, 사용되어 있고요. 로즈우드. 원피스 마호가니넥 빈티지 V 형태의 넥이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헤드 버터빈이고요. 지판 로즈우드 그리고 너트 세들은 본입니다. 스케일이 조금 짧죠. 24.9인치. 네, 요거 저희가 무게 네, 지금 1대 1일 상황인데요. 요거까지 성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215 가겠습니다. 215요? 네, 215. 무겁구나. 아까 215. 병호쌤이 그랬어요. 아, 유치해. 뭐 저걸 재고 있어? 208 가겠습니다. 208. 아,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후공이 이런 게 있다니까, 이런 재미가. 뭐야? 네, 아. 그렇죠. 너무 높게 잡으셨다 싶었어요. 근데 확실히 후공을 하니까 먼저 한 사람의 영향을 받긴 확실히 받네요. 네, 어쨌든 되게 뭐랄까 시원한 승리가 아니고 아, 계속해서 뭔가 찝찝해 뭐가. 찝찝한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00이고요. 77이요, 77. 77?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그 클래스틱 하다 맞아 보니까 맞아 87, 86 이런 게 되게 맞아 맞아 자연스러워졌는데 사실은 요 정도가 정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거 싸운데? 사운드 들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사운드 좋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되게 좋아요. 멀치지? 경상도 사투리로 깔롱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멋지긴다. 아 멋지다라. 아 깔롱한다 뭐 이렇게. 깔롱 부리지 마라. 아 깔롱 부리지 마라. 멋 네, 부리지 마라. 멋 그런 부리지 마라. 부분이구나. 네. 그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느낌적인 의태어로 말씀드려 소리가 깔롱깔롱깔롱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타 레코딩을 받아놓고 EQ 걸어가지고 밑단 내리고 윗단 살짝 올려놓은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기본으로 장착돼 있네요. 생긴 대로 네 생긴 소리가 대로. 네. 네. 날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명음 씨도 좋아하는 소리겠죠. 제가 좋아하는 소리니까. 네. 비슷하죠.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화사하고 밝고 날렵한 느낌의 사운드가 인상적이네요. 확실히 그 큰 기타들에 비해서 중저음대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뭐 날른다거나 소리가 음량이 부족하다던가 하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기분 좋은 깔끔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스프루스의 로즈우드 얼마라고요? 46만 8천원이요. 그러니까. 네, 탑이 솔리드 AA 그레이드 앵겔만 스프루스고요. 솔리드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고요. 원피스 마호가니 넥입니다. 말을 할 수가 이거 말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6만 8천원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스펙이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78만원이라고 했을 때도 야 고스펙이네. 라고 할 만한 스펙인데 46만 8천원이요. 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쵸? 네. 남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레코딩 킹입니다. 그 안 사지더라도 오셔 가지고 한번 쳐 보세요. 네. 쳐 보시면 괜찮구나.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연주곡 뭐 들려 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소나기 내린다 잘 들어봤습니다. 요거 바로 명음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할인되지 않아도 이쁜 기타. 네, 할인되지 않아도 이쁜 기타. 그렇죠. 78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정도의 기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볍고 화사한 봄바람 같은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간 살랑살랑한 느낌이 있어요, 기타가. 맞아. 조금 좀 진한 느낌, 불리지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너무 가벼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근데 좀 살랑살랑한 느낌. 스트로크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시즌 1 때 그런 걸 했었어요. 그 타겟팅을 해서 누구한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걸 했었던 적이 있었죠. 제가 만약에 이걸 추천해드린다면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 이거 스트로크 하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표정이 바로 되죠. 그렇죠.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EQ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베이스 그렇죠. 깎고 하이가 올라간 느낌이라서 보컬하고 같이 묻혔을 때 보컬 절대 네. 방해하지 않고요. 네. 기분 좋은 사운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 하시는 분들 네,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요거 점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78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점수입니다. 가정을 했을 때. 네. 아로 27. 전대 탁주 몇 대 몇? 얍. 네, 4-4 동점이네요. 네. 그죠? 확 올라갔죠. 네, 딱 요 정도예요. 느낌이 좀 달라요, 이거. 네, 레코딩 좋네요. 좋네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레코딩 할 때마다 점수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시키면 무조건 만점이 나올 맞아요. 수밖에 없는 가성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원래 가격에다가 점수를 그렇죠. 드린다는 거 네,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코딩 킹의 최고 사양 기타 137만 원짜리 할인 적용돼서 82만 2천 원이요.
요거 또 기대가 되네요. 과연 레코딩킹에 안 그래도 저가형의 기타를 이렇게 잘 만드는 브랜드에서 원래 가격이 137만 원이라면 도대체 다른 브랜드에 얼마짜리 기타 소리가 날 것인지 궁금하죠. 요게 많이 궁금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레코딩킹의 어쿠스틱 기차 RD 기차 자꾸 네 기타 RD 227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이렇게 한다며? 아 이렇게 한다 그랬죠. 어쿠스틱 타임스 A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A. 네.